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UFO의 4단계인 납치 현상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UFO 목격 사례는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근접거리에서 목격한 경우, 2단계는 근접거리에서 UFO가 목격되고 이 UFO가 실체가 있는 흔적을 남긴 경우입니다. 3단계는 목격자들이 UFO로부터 생명체를 확인한 경우입니다. 6월 25일 발표된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의 UFO 보고서를 보면 1단계부터 3단계가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의 UFO는 말 그대로 UFO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음은 인정했으나 어디에서 온 것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만들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4단계라는 납치 문제는 1단계부터 3단계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전투 조종사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UFO를 목격했다는 과거 목격 사례보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황당무계한 망상을 하고 있다는 조롱을 받아왔죠.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하버드의대 정신과 과장을 지낸 존 맥 박사가 1994년에 쓴 납치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맥 박사는 1990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UFO에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약 100여 명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 뒤 총 13명의 사례를 추려 그의 책에 소개했습니다. 그는 UFO 납치 현상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자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UFO에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 항문 검사와 정자 추출, 여성의 경우는 인공수정과 난자 적출이 일어났다는 주장인데요. 존 맥 박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에드라는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맥 박사가 소개한 13명의 사례 중 가장 간단한 혹은 단순한 사례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것으로 분류된 이유는 목격자가 외계인을 만난 것이 한 번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45년생인 그는 1989년 당시 유망한 기술회사에서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 아내 린과 산책을 하다 정신이 어지러워져 잠시 쉬고 있는데 완전히 잊고 있던 기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등학생이던 1961년 한 여름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되찾은 기억으로 인해 UFO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인들의 추천을 받고 맥 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맥 박사는 에드와 린을 오랫동안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최면을 걸어 더 많은 기억을 되찾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맥 박사는 에드의 사례가 갖고 있는 중요성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최면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의식이 있을 때 한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최면이 기억을 떠올리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UFO 사례의 경우는 더욱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맥 박사는 1992년 7월 23일 애들을 처음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맨정신일 때 들었습니다. 10월 8일에는 최면을 걸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맨정신일 때 에드가 맥 박사에게 한 이야기만을 발췌, 1인칭 시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1년 7월, 친구인 밥 베스터와 그의 부모들과 함께 메인주로 여행을 갔다. 포틀랜드 북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모는 오두막집에서 자고 나랑 백스터는 해안가에 세워둔 차 뒷자리에서 자려고 했다. 우리는 성욕이 들끓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다. 이후 눈을 떠보니 우주선 같은 곳의 끝자락에 내가 가 있었다. 나체 상태로 작은 방 같은 곳에 들어가 있었다. 방의 벽들은 투명이었고 휘어져 있었다. 내가 있던 방은 따뜻했고 안전한 것 같았다. 밖에서는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바람소리가 들렸다. 그때 작은 여자처럼 생긴 것이 보였다.
은색 빛을 내는 금발머리의 여자였다. 입과 코는 작았다. 눈은 크고 짙었으며 머리는 삼각형 같았다. 이마가 넓었다.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데 내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 마음을 읽은 것인지 내게 이불 같은 걸 건네줬다. 나는 갑자기 성적으로 흥분됐고 이 여자는 나의 성욕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맺었다. 가슴을 애무하며 내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우리 둘 모두 함께 움직였다. 당시 에드는 성경험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후 실제 여성과 첫 경험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드는 이 여자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필요한 건 끝냈으니 이제 교육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느낌 같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같은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여러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에드가 이를 종이에 기록하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알아야 할 때가 되면 다 기억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에드에게 인류에 대한 우려를 털어놨습니다. 인간이 국제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서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에드는 기억했습니다.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에드는 이런 내용이 다 처음 듣는 것들이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다 이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에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사회, 정치, 과학 얘기를 많이 꺼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에드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에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화학과 물리 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공과대학에 진학했다가 한 학기만에 흥미를 잃어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인류의 문명을 공부하고 싶어 작은 문과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에드는 20대, 30대를 외톨이처럼 지냈고 금발 여성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마다 은색 금발 여성을 보면 페달을 밟고 달려가 나의 짝이 아닐까 확인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금발 여성인 린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아이가 생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린은 네 번이나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에드는 맥 박사와 10월 8일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최면을 걸어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했는데 최면 상태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해안가에 있던 차 주변에서 사람 같은 물체 한두 개를 봤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 같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눈은 검정색이었고 입이 작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이런 설명을 하며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누군가 나를 덮치려고 하는 것 같았고 나는 목숨을 걸고 이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약 두세 개의 물체가 애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애들은 무언가 혼란스러운 것 같아 보였고 맥 박사는 침착하게 실제 일어난 일들에만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후 회색 구름을 옆에서 봤고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력감이 느껴졌고 그냥 무언가가 자신을 이끄는 방향으로 몸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설명을 한 뒤 맥 박사에게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맥 박사는 저는 모르죠. 거짓말하고 있나요? 라고 답했습니다. 에드는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밝게 빛나는 둥근 지붕 모양의 비행 물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물체의 하단부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물체 안에서 파란색과 은색 빛을 내고 있는 불빛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약 대여섯 명의 생명체가 있었고 수술실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체들 중 한 명이 대장격인 의사 같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눈은 크고 검정색이었다. 동공이나 홍채는 없었다. 은빛 금발머리였다.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가슴도 있고 목에 목걸이 같은 게 걸려있는 것 같았다. 이 여성은 내 이름을 알아내곤 애드라고 불렀다. 나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다. 그는
당신은 매우 섹시하다고 했다. 이 생명체는 내 생각을 읽는 것 같았다. 겁먹지 말라고 했다. 나는 강제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녀가 내 머릿속에 각종 야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여성은 내가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 머릿속을 책처럼 꿰뚫어봤다. 그녀는 그걸 원하지.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다. 그녀는 내 정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너희 행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튜브같이 생긴 게 내 성기 위에 올려졌다. 갑자기 매우 편안해졌다. 무엇인가가 성기를 흔들기 시작했다. 매우 부드러웠으며 손으로 하는 것 같았다. 사정하고 나니 그녀는 좋았어, 훌륭해 라고 했다. 이 에피소드를 설명한 뒤 에드의 머릿속에 있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수술실 같은 방이었는데 이번에는 반투명 유리벽으로 된 방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로 바뀐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맥박사는 이후 약 45분 동안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기억을 들었습니다. 이 여성이 한 이야기들은 거의 종말론적인 시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텔레파시로 에드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너에겐 내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잘 아는 아이니까 지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야 라고도 했습니다. 에드는 이 여성의 이름은 오기카 혹은 아기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너는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라며 불균형으로부터 오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너를 구원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음악 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할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영혼이라는 것과 우주의 원리 등을 에드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에드는 이 여성이 우주가 탄생하는 시점 같은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맥박사는 에드에게 우주가 탄생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에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타는 듯한 하얀색 빛이었습니다. 맥, 그녀가 이걸 보여줬나요? 에드, 네. 맥,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에드, 엄청났습니다. 세상에나, 같은 생각이 들었죠. 구스타퍼 말러의 10번 교향곡에 나오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리니 그것이 있었다, 뭐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요. 은하가 탄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녀는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일을 어떻게 말하고 다닐지에 대해 현명할 필요가 있어.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말이지. 이 여성은 지구에 대재앙이 찾아올 것이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 행성을 약탈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행성이라는 원자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지구가 다시 균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 박사는 에드의 사례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10대에 외계인과 만났고 30년 동안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억을 무의식 속에 저장해놨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남성의 UFO 납치 사례에서 정자가 추출된 사례는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대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는 사례도 많다고 했습니다. 맥 박사는 에드의 증언, 잊혀진 기억이 그가 성인이 돼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게 되는 상황,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맥 박사의 책에 담긴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